도시 디자인. 안녕하세요, 또오시예요. 오늘의 만들기는 닥스훈트 필통입니다. 기다란 몸에 짧은 다리가 귀엽죠? 팔랑거리는 귀는 좀 정리해야겠어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도안을 준비해주세요. 이번에는 총 3장입니다. 일단 잘라볼까요? 짠! 모두 잘랐어요. 먼저 접는 부분에 칼선을 내어줍니다. 이 조각은 귀입니다. 반으로 접어주고 하얀 부분을 잘라줍니다. 짝뚝짝뚝. 오차! 이렇게 같은 모양이 잘라집니다. 나중에 맞대어 붙일 거랍니다. 머리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붙이는 면에 양면 테이프를 발라줍니다. 한 면씩 차례대로 붙여주세요. 입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다란 입이 만들어졌네요. 닥스훈트의 얼굴을 만들어볼까요? 한 면씩 반듯하게 붙여줍니다. 뒷면까지 잘 닫아주면 머리가 만들어집니다. 입 부분 뒷면에 풀을 발라서 얼굴 앞면에 붙여주세요. 잘 붙도록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아까 잘라놓은 귀는 양면을 맞대어 붙여주세요. 그리고 붙이는 면을 꺾어서 풀칠을 합니다. 머리 끝선에 맞춰서 귀를 붙여주세요. 반대쪽 귀도 붙여야겠죠? 팔랑이는 커다란 귀가 달린 닥스훈트의 머리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몸통을 만들어볼까요? 기다란 면을 잘 접어주고 앞면부터 붙여줍니다. 앞면은 머리를 붙여줄 곳이랍니다. 깔끔하게 붙여주면 기다란 상자가 만들어집니다. 짧은 다리를 붙여줄게요. 안쪽이 되는 부분은 점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몸 색깔에 맞게 붙여주세요. 다른 다리도 붙여줍니다. 발의 방향을 주의해주세요. 필통이 되는 몸통이 만들어졌습니다. 몸과 머리를 붙여줍니다.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안에 들어갈 상자를 만듭니다. 깔끔하게 접어 붙여주세요. 상단은 풀칠해서 안쪽에 붙여줍니다. 꼬리를 맞대어 붙입니다. 상자에 붙이기 위해 끝부분은 완전히 붙이지 않습니다.
꼬리를 상자에 붙여주세요.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하얀 상자를 몸통에 끼워주기만 하면 기다란 몸통을 가진 닥스훈트 필통이 완성되었습니다. 귀는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히히. 꼬리를 당겨서 필통을 열어줍니다. 연필을 넣어주세요. 지금까지 닥스훈트 필통 만들기였습니다. 막막! 막막!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